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 영자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3룸 신축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 분양가가 3억대부터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찍으러 왔습니다. 실입요금은 1,900만원으로 굉장히 적게 가능하고요. 총 1개동 22세대,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가능한 현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위치가 너무 좋은데요. 7호선 부천시청역과 1호선 중동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나가시기가 너무너무 좋고요. 강남 출퇴근이 한 번에 갈아타지 않고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지초등학교가 도보 1분 거리에 있고요. 중동 사랑시장도 도보 1분 거리, 그리고 부천 중동시장도 도보 3분 거리이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할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대학병원이 가까우면 아이 키우시는 집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순천향대학교 병원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19로 부른다고 하면 1분이면 오시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프라가 너무 좋은 현장인데 3억대, 내부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전실이고요. 전실은 지금 센서동으로 되어 있고 신발장이 3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거울장, 캐큰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신이 다 보여요. 용무 단정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삼연동 슬라이딩 북문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일괄소등 버튼 위치해 있습니다. 이 유리가 요즘 이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이곳은 시원한 거실이고요.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약간 어느 한 곳이 짧은 면이 없이 3면이 다 넓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아트월 부분이 굉장히 깁니다. 이 아트월 벽이 5m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 재질로 되어 있고요. 위엔 우물형 천장인데 지금 메인등 대신 뭐 실링팬을 달거나 하면 분위기가 한층 더 고급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이드에는 지금 간접등, 저 복도등까지 쭉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아트월이 면적이 넓은 그레이 톤이라서 촌스러운 아트월이 아니에요. 아, 진짜 웅장하고 세련됩니다. 약간 유행 안 타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아트월입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층이거든요. 꾸며진 세대가. 네. 근데 밖에 살짝 뷰를 보여드리면 5, 6층만 돼도 뷰가 탁 트일 것 같아요. 완전 틀려요. 그쵸? 네. 하늘이, 2층에서도 하늘이 보입니다. 네, 여기 총 몇 층이죠? 11층까지 있습니다. 11층 엑기스 세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건너편에 주방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이 주방이 제일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구조 중에서. D급자형인데요. 짧은 D급자가 아니라 대형 D급자예요. 구조 너무 좋고, 냉장고장도 이렇게 이제 두 개 놓을 수도 있고요. 한 개짜리 세 개 놓을 수도 있게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 톤이 어느 바닥재, 어느 벽지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추후에 바꾼다고 해도 굉장히 좋아요. 그쵸?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기 싱크볼도 이제 대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 키우시는 집에서 아이들 노는 것 좀 등지고 설거지하면 불안하잖아요. 네. 보면서 설거지를 할 수 있게 싱크볼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스마트폰 자동 충전기랑 이거 안에 콘센트 이거 올리는 거 들어와 있고요. 3구 인덕션인데 하나는 하이라이트로 센스 있게 뚝배기 요리할 수 있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는 기본 옵션으로 넣어드립니다. 이거 냉장고도 옵션이라던데. 옵션으로 주는 건가요? 네, 이 냉장고도 옵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같으면 돈으로 달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색깔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그레이 톤도 있잖아요, 냉장고. 그렇죠. 베이지 톤이나 그레이 톤으로 하면 예쁠 것 같아요. 네. 안방 먼저. 안방 사이즈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2자 곱하기 12자 360cm. 넓직합니다. 보통 대단지 8사용 아파트가 3.6m가 나오거든요. 네. 사이즈가 동일해요. 뒤에 붙박이도 주는 건가요? 붙박이도 옵션이에요. 이것도 돈으로 달라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화장대까지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이쪽에 화장대 옆에 창문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환기창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쪽에는 베란다 창도 있고요. 일단 화장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은 일단 보여주세요. 솔직히 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뭐 샤워를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저 같으면 건식으로 부부 욕실로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도 작네요.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자, 여기 좀 포인트 있는 부분인데요. 오픈형 베란다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와. 이렇게 인조장기 깔아놓으면은 뭐 강아지를
살짝 눈 오거나 비 올 때 산책을 시켜도 좋고요. 바베큐, 고기를 구워 먹어도 좋고, 여기도 한 6층 이상으로 가면 트여있기 때문에 다른 세대의 앞집 간섭이 전혀 없다는 점. 야, 그럼 베란다가 총 3개네. 그쵸. 그러면 베란다가 있는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 서울에 있는 신축 빌라 안방 수준으로 그러네요. 넓습니다. 그리고 베란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한 3m 정도 나올 것 같죠? 290 나오네요. 그러네요.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베란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베란다입니다. 야, 여긴 다용도 공간이 진짜 많다. 그쵸. 이쪽은 베란다 공간이기 때문에 이 보일러도 마련 들어와 있고 수전이 들어와 있어요. 세탁실로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넓어요. 창도 넓고. 넓어서 베란다가 또 하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 베란다 총 3개입니다, 여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메인 욕실 보여드릴 건데요. 보조 욕실이 너무 작아서. 네. 아, 메인 욕실이 저는 너무 예뻐요. 이 벽이랑 바닥이랑 일체형 타일, 이게 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포인트도 다 블랙으로, 수전도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색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도 블랙이고요. 화장실이 굉장히 예쁘고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좋네요. 넓어요, 일단. 그럼 보조 욕실 뭐 필요 없겠네. 그쵸. 자, 이제 세 번째 방이죠?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은 가장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가 않아요. 전혀 안 작은데? 네, 이곳은 방 3개가 다 크게 크게 쓸 수 있어서 만약에 가족이 각각 방을 쓰면 간혹 이러잖아요. 네. 다 퀸 침대가 들어가야 되는 방이 3개여야 된다. 근데 방이 보통은 하나는 진짜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긴 가능합니다. 270 곱하기 270이에요. 널찍합니다. 네, 엄청 널찍합니다. 베란다가 있는데도. 그리고 베란다가 원하는 공간으로 수전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워시타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거는 주는 건가요? 이거는 뭐 주는 건 아닌데 주게끔 저희가 만들어드리죠. 저는 또 흥정의 여왕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신축 3룸 아파트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는 방이 3개가 다 크고 무려 7호선 부천시청과 1호선 중동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분들,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입조금도 1,900만원부터 가능하기 때문에요. 부담없이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되고요. 저는 신나는 하우스 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